마티스의 스페라 블레스크 스타. 해석이 안 나와. 이제 1947년에 방스에서 이 작품을 보는 뜻이야. 대박이다. 앙리 마티스님의 처음 본 그림이 드로잉 하신 거였어요. 그리고 그게 또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하고 갔었죠. 와, 아 이렇게 작업하죠. 뭔가 한국적인 살짝 어린 친구가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든다. 뭔가 선이 딱 시그니처 선이 있네. 거의. 순수해 보여. 그 선이 되게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떤 아티스트인지 이번 기회 알았으니까 제가 좀 더 영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더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성당으로 둘러보자. 와, 실제 이걸 다 디자인하신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다 만드시고. 아, 실제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건가? 그래서? 실제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. 실제 미사를. 하얗고 정말 순수하다는 그런 성당의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어떤 감정이 들어? 경건하지. 기도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디서 천국문 늘 자기가 이제 꾸민다는 마음으로 그 작업을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언젠가 이제 예술인으로서 제가 들어갈 문 정도는 꾸미고 들어갈 수 있게 함께 있어 달라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.